스킬의 문제지. 고진에서는 되더라고요. 스킬의 문제인 것 같은데. 이거 이거 부장이에요? 안 되는데? 안 되죠? 아니 이게 케이블의 문제, 아니 케이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장이죠? 전화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? 제대로 안 된 거야? 혼자 됐는데요? 울리네 작품들이. 너무 재밌죠 갤러리가. 예. 전혀 말소리 안 들어가게. 그래서 그냥 걸자 그래서 몇 개. 요새 그린 것들이? 아니에요. 이게 오래된 거고 이게 새로. 오래됐어요? 네, 이건 제가 전시했던 건데 그냥 골고루 가져오시라고 그러더라고. 이런 것만 저 얼마 안 됐어, 몇 달 안 됐어. 근데 그걸 나눠 가지고 바꾸려고. 이런 것들이 얘는 2013년도 그렸어요. 2013년도? 네. 그래서 그때 특선 받은 거. 여기 어떤 거 하나 큰 상 받은 거 있잖아요. 이건 거? 이거 미술대전 특선 부상으로. 저는 장관상도 받으신 것 같은데? 장관상은 소속 때 버렸어요. 없어요? 가져가 버렸어요. 가져가 버렸어요. 이것도 미술대전 특선. 야, 이거 질감이 되게 웃긴다. 이거 붓으로의 질감 어떻게 보면 못 마... 아니죠? 아니, 붓으로 다 붓으로 했는데 붓으로 했어요? 머리 들어서 그래요. 아, 머리 뿌려놓고 거기다 붓으로 한 거. 네. 아, 뿌린 게 아니라 같이 물감하고 섞여서. 아, 오감 보는데 막. 나는 아직 멀었다다 이런 걸 못 보니까. 이거 뭐, 사진 이거 진짜 잘 나와요. 야, 질감이 이거. 결과는 택사죠. 최우식사. 이게 원래 뭐예요? 이게 제가 그냥 새싹 그 희망이라고 막 올라오는 방부상. 야, 그게 또 이렇게 형상화 시키니까 네. 또 기가 막히네. 역시 대가는 보는 눈 자체나 생각이 다르네. 특이하다 진짜로. 전시도 자주 하니까 가족이구나.
대부분 2013년도에 작업을 많이 하셨나 보다. 여기 작품들이 그때 옛날 것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저희 집 아버지 있잖아요. 처음에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잖아요. 예.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때 2016년도에 전시할 때 그 원로 선생님들도 저한테 집 그림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집을 잘 그리네 그러시더라. 그래서 집 그림 여자 작가들은 거의 꽃그림이 많아서 그게 싫더라고요. 그래서